진짜. 브레이크 됐어. 옆에 부딪힐 것 같았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어, 누가 1등? 우리가 1등이지? 야, 우리가 1등했어. 예! 예! 혹시 소원 있어요? 그럼. 무슨 소원이에요? 너부터 얘기해봐. 저는요. 야, 우리가 1등했으니까 소원 얘기한대. 뭔데? 소원을 말해봐. 뭔데? 저는요. 네. 오빠가 잘 착해졌으면 좋겠어. 뭐? 뭐?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오빠가 누군데? 나 오빠야? 너 착해졌으면 좋겠대. 오빠가 어떤데? 눈을요. 막 계속 얼굴을 던져요. 눈을 얼굴에 던졌다고? 됐어. 너 빨리 소원 들어준다고 얘기해. 그래, 미안해. 이모는? 이모? 이모는 상순 오빠가 착해졌으면 좋겠어. 이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 남편. 언니 남편. 가서 상순 삼촌한테 효리 이모가 소원으로 상순 삼촌이 효리 이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대요. 누군지 저기 모자 쓴 빨간 양말 있지? 빨간색 줄 있는 양말. 저 맨 뒤에 있는 남자, 키 큰 남자. 안심해? 가서 얘기해줘. 너무 귀엽지 않니? 쟤 너무 귀여워. 예뻐? 다 예뻐? 응. 여기. 빨간색깔 무장 쓴 이모가요. 삼촌 착해졌으면 좋겠대요. 나? 응. 노력할게. 무슨 말이야? 뭐래? 일로 와봐. 너무 귀여워. 뭐래? 뭐래? 노력한대. 노력한대? 어, 알았다 그래. 아이, 귀여워. 아, 예뻐. 뭘 노력해? 들어줘야지, 소원을. 안 추워? 어? 소원을 들어줘야지 뭘 노력을 해. 착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지? 아, 그랬어? 어. 효리 이모가 시키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 안 했어? 아니, 삼촌이 착해줬으면 좋겠다. 아, 잘못 전달이 됐네. 쟤 너무 귀여워. 쌀밥탕은 재밌으니까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요. 야, 이제 혜원이네 갔다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재밌게 놀아, 우리 이제 갈 거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 또 만나. 얘들아, 안녕. 안녕. 야, 얘들아, 가자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카페로 가자. 좋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재란인데요. 어. 저희 공항 결 그거 돼가지고 결항. 어. 아, 그래?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준다고? 우리 집으로 오면 내가 택시비를 줄게. 아, 한번 잡아볼게요. 응. 혹시 택시 없으면 전화하라. 이때 해보고. 아이고, 아니었으면 같이 썰매 타고 놀았을 텐데. 그러니까 완전 결항이 된 거예요. 혜연이랑 가서 핫초코 한 잔 마시고 얼른 먹고 가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꿀맛이다. 그치? 농매 좋다. 아, 좋다. 진짜 좋다. 사우나 들어가서. 아이고야. 밀어줘야 되나? 밀어드려야 되지. 어, 내가 밀어줄게. 밀어줄까요? 아니. 밀어드릴게요. 빨리. 됐다. 우와. 사장님. 옆으로. 지금 안 가는 거야? 어디로 가?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라가야 돼. 천천히. 체인도 있는데. 됐다. 천천히 가야 돼. 밀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가자. 아유, 진짜 별의별 경험을 다 하네, 이거는. 오, 조심해.
짜서 가냐? 아이고. 그래도 계속 좀. 아유. 계속 안 돼? 아니 그래도 가긴 가. 앞바퀴가 계속 좀 돌기는 해요. 아이고. 가벼운 차로 잘 가나? 아. 오빠 그래도 파란 하늘이 군데군데 보여. 그래. 내일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집안은 엄청 따뜻해, 오빠. 따뜻하다고요? 어. 진짜네. 와. 아이고. 아이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구만. 집이 아니라? 내 친구 강아지인데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우리가 인보하다가 보낸 거야. 얘네는 종이 뭐예요? 믹스. 섞인 개를 믹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잖아. 똑같은 개가 없잖아. 그게 너무 특별한 거 같아. 너도 나중에 만약에 개를 키우면 믹스견 중에 하나 찾아가봐. 너무너무 특별해, 애들이. 방미,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미달아. 야, 미달이. 저건 강아지 사료예요. 고양이 사료. 고양이 사료. 아까 더 맛있나 봐. 인데 먹는 거예요? 미달이는 유기견이었는데 우리가 입양을 보냈어. 근데 걔가 새벽 2시에 방충망을 뚫고 탈출한 거야. 미달이가? 어. 강형욱 씨 알아? 걔 엄청 잘하시는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동네에서 이런 개를 잃어버렸는데 멀리 가냐 걔가 아니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 좋아하는 주인의 옷을 그 잃어버린 근처에 갖다 놓으래. 갖고 내가 내 옷을 갖다 놨다? 그리고 새벽 5시쯤에 내가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딱 거기 가봤어. 그랬더니 그 옷을 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아니 처음에 데려왔는데 너무 막 다리에 힘들었고 막 약간 허리 길고 수달 같아가지고 수달이 그러다가 미달이 삼풍삼부니까 미달이 같은 성격이야 쟤는 딱. 착해 우리 미달이. 말을 잘 듣긴 들어. 조금 철이 없어 그렇지? 야 미달! 야! 아! 저로 나갔지, 저. 미달아! 강미달! 깡! 좀 깡! 좀 뛰면서 이리 와. 강미달, 이리 와. 강미달, 이리 와. 아.
연습 좀 하고 올 테니까. 응? 나 연습 좀 하고 올 테니까 전화 좀 받아줘. 응. 제주공항은 폭설로 한때 폐쇄되면서 수천 명 승객의 발이 묶였고 오후가 되면서 겨우 풀리기 시작했지만 완전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엄청 많았다. 오메, 오메. 와, 무슨 전쟁 같다, 진짜. 와, 사람 진짜 많아.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봐. 그런가 봐. 어떡하냐. 뭔가 전쟁터 같아. 야, 만약에 우리도 그게 아니었으면 이러고 있었어. 뭐야 여기? 예린아 여기 뭐 준다. 야, 다들 고립된 사람들이야. 와,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다 돌아볼까 그러면? 그럼 내일 비행기 있나? 내일도 못하면 진짜 이거는 우리 만약에 토요일 나가면 토요일 가자마자 우리라도 뭐 운동해서 인증샷 찍어서 감독한테 보내야 될 판이야. 이렇게 한국에서 고립이 되다니. 네네네. 12시 45분 둘이야. 아, 언니 저 또 뭐 가져온 게 있는데. 뭘 가져왔는데? 겨울에 뭘 하면서 놀 수 있을까? 아, 여기 민박을 위해서 가져왔다고? 네. 이 보드 게임이랑. 오. 뭔 줄 알아요, 언니? 너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거지? 네. 뭐야 이게?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별? 미러볼이에요, 미러볼. 아, 정말 노래방처럼? 그냥 불만 나오는 거. 어, 짱이다. 불을. 꺼, 끄고. 어. 끄고 와야지. 아니, 그거 아니야. 이게 오! 이런 거세요 모장이다. Life is ready to tell. 야, 지금 뮤직비디오 네 거 아니니? 소원을 말해봐. 야,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봐봐. 악마 같아, 악마. 어? 오! 어? 오! 반짝이도 되네? 장난 아니다! 완전 이 아이템인데 야, 이거 키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예뻐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내가 너무 감동했니 지금?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이런 거 좋아해요, 언니? 이런 조명. 아, 이거 음악 고르는 센스가 없어. 오빠가 있어야 되는데. 에?
이런 음악 고르는 센스는 오빠가 있어야 되는데. 야! 아, 애들 왔다. 뭐야? 뭐 저거 조명이 막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가? 조명 집에. 어 뭐야 이거? 아 노래방? 어때? 이게 뭐야? 어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오빠. 죽인다, 이거. 미러볼. 오빠 음악 들을 때 이거 한번 틀어줄게. 근데 오빠 음악 들을 땐 되게 멋있지? 죽인다, 이거. 그치? 오빠 음악 들을 땐 이걸로 틀어줘야 돼. 오, 신맞구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 조명은 뭔가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아니, 밖에서 보고 집 잘못 죽이지, 찾아온 거 알았어. 이거 개를 틀고 놀으라고 유나가 가져왔대. 니네는 뭐 샀어 그래서? 회하고 뭐. 아 그래 잘했다. 오 니네 여기다 놔두고. 고마워.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만두랑 해물만두 오늘 만두에 먹으려고. 간시라. 잠깐만. 나 여기다 둬. 내가 술불 넣었었자. 이제 술불 여기다 줘. 됐어, 오빠. 됐어? 어. 우리 만두 같이 드셔볼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만두가. 일단 여기다가 물을 묻혀. 겉에다가 물 이렇게 만두 속을 넣고 그냥 이렇게 부치면 돼. 또 어머니 푸스 나왔다. 애들한테 뭐 가르쳐주는 어머니 푸스. 자꾸 나와. 거의 다 왔네? 고급 기술을 좀 알려주면은. 고급 기술이 있어? 만두를 이렇게. 물을 먼저 묻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넣잖아. 이거 봐, 이렇게 하면 만두 이렇게 되게 잘하신다. 되게 잘하신다. 진짜 잘하시네요. 표정 많이 빚으세요? 만두집 20년 동안 운영해 오신. 와, 아~ 이렇게 이거. 어머니. 이렇게. 난 이렇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꼬집, 꼬집. 난 이렇게 만들거든, 만두. 다 만두면 모양이, 니는 오늘 엄마가 이렇게 만드시니? 네. 잘 만드네, 유나. 저희 집이 큰 집이었어가지고. 야, 너 은근히 못하는 게 없다. 유나가 은근히 집안일을 다 잘해. 아, 진짜요? 어. 아, 내가 활동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건 핑계인가 봐, 오빠. 너무 단호하게. 그냥 난 하기 싫었던 거야. 맞아. 여럿이 빚으니까 금방 빚는다. 그 사람들 전화 안 왔어? 뭐 나중에 나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안 온 것 같은데. 떡 하나씩.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칼바람이 불거나 그러질 않네. 아까 저기 비행기에서 봤을 때랑 좀 다르네. 그치.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얘들아 먹어봐. 우와. 바로 나온 거예요? 이거 대박. 한 개 전에 한 거예요. 우와 바로 대박. 손으로 먹는 거 같아. 이게 뭐가 이렇게 빨리 쪄져. 진짜. 많이 먹어봐. 그 고기 만들어서 나는. 아, 잘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도 돼. 괜찮아. 맛있어. 고추 자잘한 걸로 좀 산 거 같아. 그러게. 아니 그게 더 향이 더 좋은 거 같아. 어? 온 거 같아. 온 게 아니라 연락이. 여보세요? 새 손님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예 이제 렌트카 빌리고 예 출발할 준비 다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문자로 저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라고 그랬나? 세 분? 예 일단 오늘 두 분이고요. 아. 내일 한 명 더 옵니다. 아 내일 한 명? 식사는? 식사 예 못했어요. 아 그럼 일단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간다. 야, 근데 이거 좀 길이 안 보이긴 한다. 차선 안 보이지. 나 이렇게 눈 온 날 처음 운전하는 건데? 극락 가는 거야, 오늘? 아, 밤에 오니까 뭐 제주도인지도 모르겠다. 집중해, 집중. 오, 밀린다, 형, 밀린다. 오. 호대 뭐라고? 호대 같은 떨지 마. 아 나도 모르게 오른발 꾹 눌렀잖아 지금. 아, 야 운전 연습 받는 줄 알았다. 진짜 죄송스럽다. 송구스럽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저기서 자도 된다 하자. 잘 데 없어. 걔네에서 자도 된다. 아니 우리 그냥 밖에서 텐트 먼저 보도 돼. 다시 왔어. 다시 왔어요.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현이에요. 처음 뵙죠. 아, 은현이, 재란이, 혜빈이, 예솔이, 예린이. 아, 너네가 역대 최초래.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 와 좋다. 다시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진하게 하고 어쨌든 다시 보니 반갑다. 고생 많았다. 안녕하세요. 너 감독님한테 전화했어? 괜찮대? 네. 네, 괜찮대요. 네, 그럼 됐어. 고하나. 우리 여기 두 분이 더 올 거야. 네, 네, 들었어요. 지금 완전 사람이 완전 좀 너무 많아. 막 같이 막 네, 자야 돼. 네. 알았지? 네. 괜찮지? 네. 저희 뭐 마당에서도 저희는 아무데서나 자도 좋아요. 마당에서 자도 돼요. 뭐야? 이거 치킨이랑 같은 거서 뭔가 어젯밤이랑 이어지는 느낌인데. 알았다 나왔다. 아 내가 얘가 왔단 말 맞지? 맞지? 옆으로 밀게. 이거야? 어. 오우. 여기 치킨집 사장님이신가 봐요. 아 바쁘네요 오늘. 아, 장사가 잘 돼서 요즘. 재란아 네가 여기 와. 네가 여기 오고 혜빈이가 그냥 의자에 앉고. 왜 의자가 모자라? 아니 아니요 의자는 딱 맞아요. 근데 사장님 같이 다 같이. 나는 안 먹어도 돼. 일단 네. 먹어. 아 여기 너무 복잡하잖아. 어 빨리 먹고 술은 게르해서 먹으면 되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뭐 먹고 싶어? 나 파스타 해줄까? 근데 배가 안 고픈데 별로. 난 그냥 우유 한 잔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아. 유나 배고프지? 유나 저기서 저 회랑 족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말단! 말도 말도. 진짜 다양하게 있다. 진짜 다양하게 있다. 내일 가는 거예요? 너무 좋지. 2박 3일은 우리 짧은 거 같아. 우리랑 같이 가. 애초에 3박 4일을 하자고 했어. 진짜. 그거면 되겠어? 배는 안 고픈데. 여기 들어와야 돼. 오셨다. 안녕하세요. 11시 전에는 다 결항돼가지고 12시간 이상이었어.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사귄다 이거.